자, 아까 오지 1등국 계속 읽읍시다. 여러 번째 열전입니다. 여러 번째. 제갈등 이손 복양전인데, 이게 누구냐면은, 제갈각 등윤 손준 손침 복양홍. 복양홍이지. 흥. 아, 흥이네요. 복양흥. 예. 제갈각 등윤 손준 손침 복양흥. 쉽게 말해서 역적들이고, 뭐좀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정치하다가 실각한 사람들을 좀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갈각이 여기 들어 있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읽어보죠. 이렇게 짜놨으니까. 자, 제갈각입니다. 제갈각. 제갈각은 자가 원손이고 제갈근의 맏아들이다. 제갈근 아시죠? 제갈량의 형이죠. 제갈각은 그러니까 제갈량의 사촌이, 아, 조카죠, 조카. 자, 그는 어릴 때부터 이름이 알려졌다. 약관의 나이에도 기도위로 임명되었고, 고담, 장휴 등과 태자 손 등을 모시면서 도리나 육예를 강론했으며, 나란히 태자의 빈누가 되었다. 빈누라는 거는 가까운 친구. 빈자가 손님 민자인데, 태자의 빈누라는 거는 태자를 이제 주변에서 모시면서 친구 역할을 하고, 나중에 후견인 역할까지 하는 뭐 그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맥락상 그러네요. 자, 그는 중서자로부터 좌보도위로 전임되었다. 제갈각의 아버지 제갈근은 얼굴이 마치 당나귀처럼 길었다. 송곳은 많은 신하가 대거 모인 자리에서 사람을 시켜 당나귀 한 마리를 끌고 들어와 그 당나귀 얼굴에 긴 봉투를 붙이고 제갈 자유라고 쓰도록 했다. 자유가 그거죠. 그 제갈근의 자조 그죠? 여기 쥐새끼 하나 들고 와서 거기다 손권이라고 적으면 안 되나? 손권. 제갈각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붓으로 두 글자를 더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손권은 허락하고 붓을 주었다. 제갈각은 그 아래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지려. 그러니까 제갈근의 노세 그런 말입니다. 지려가 붙으면 제갈근의 노세, 제갈자유 지려, 제갈자유의 노세. 자, 그곳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즐겁게 웃었다. 그래서 손권은 당나귀를 제갈각에게 하사했다. 다른 날또 만났을 때 손권은 제갈각에게 물었다. 그대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중에서 누가 현명합니까? 작은 아버지가 제갈량이죠. 각이 대답했다. 신의 아버지가 뛰어납니다. 손권이 그 까닭을 물으니 제갈각이 대답했다. 신의 아버지는 일을 맡을 만한 자를 알지만 작은 아버지는 모르기 때문에 뛰어난다고 한 것입니다. 아마 제갈량이 그 자기 혼자 정무를 다 처리하는 것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자, 손권은 또 크게 웃었다. 손권은 제갈각에게 다니면서 술을 권하도록 했다. 각이 장소의 앞에 이르렀을 때 장소는 벌써 취기가 있어 마시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제갈각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노인을 공양하는 예의가 아니다. 손권이 말했다. 그대가 장궁을 말로 굽힐 수 있으면 마땅히 마실 것이다. 각은 장소를 반박해 말했다. 옛날 사상부가 그겁니다. 그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네, 사상부는 90살에도 깃발을 잡고 월을 가지고는 도끼를 가지고는 오히려 아직 늙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군사적인 일에서 장군은 후방에 있지만 술 마시고 밥 먹는 일에서는 앞에 있으면서 어찌 노인을 공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까? 장소는 끝내 할 말이 없어서 술잔 가득 마시게 되었다. 그뒤 촉나라 사자가 와서 신하가 모두 모이게 되었는데 손권이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갈각은 말타기를 매우 좋아한다. 돌아가서 승상에게 말하여 좋은 말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각은 곧장 무릎을 꿇고 감사드렸다. 손권이 말했다. 말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제갈각은 이렇게 대답했다. 촉나라는 폐하의 바깥 마구간인데 오늘 은혜로운 조서를 내렸으므로 말은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어찌 감히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손권의 엉덩이가 헐겠네요. 제갈각의 재능과 민첩한 사고는 모두 이와 같았다. 손권은 그를 매우 특이한 인물로 여겨 구체적인 일로 시험해 보려고 절도의 직책을 대행하도록 했다.
그 직책은 군대 식량을 관장하며 문서가 번잡함으로 제갈각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다. 제갈각은 단양이 산이 험하고 단양 여기 건업 근처인데 예, 이 지역을 우리가 단양이라고 그러죠. 자, 단양이 산이 험하고 백성 대부분이 과감하고 강인해 비록 전에 병사들을 출정시켰어도 오로지 변방의 현의 평민만 얻었을 뿐 그 밖에 깊고 먼 곳에 있는 자들은 다 붙잡을 수 없다면서 직접 단양 관리로 임명되어 나가기를 여러 차례 요청해서 3년 만에 무사 4만 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있다고 했다. 사람들의 중론은 모두 다음과 같았다. 단양군은 지세가 험준하고 험준하고 오군, 회계, 신도, 파양 네 군과 인접해 있으며 주위 수천 리의 산과 계곡이 무수히 포개져 있고 외지고 깊은 곳에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찍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장리들 보지도 못했고 모두 들녘에서 무기를 쥐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수풀 속에서 늙어 죽습니다. 도망자나 오랫동안 사악한 행위를 한 자는 모두 함께 이곳으로 달아나 숨어 있습니다. 산 속에서는 고리와 철이 생산되므로 직접 병기를 만듭니다. 그곳 숲속은 무예를 좋아하고 싸움을 익히며 기력을 높이 숭상합니다. 그들이 산을 오르고 험난한 곳을 넘으며 가시덤불을 뚫고 지나가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연못 속에서 질주하고 원숭이가 나무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틈을 탈피어 나와 소란을 일으키고 약탈함으로 번번이 병사들이 출정해 토벌하려고 서들이 숨어있는 소굴을 찾습니다. 그들은 싸울 때는 벌이 이르는 것처럼 하고 지면 새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버립니다. 그래서 전시대부터 지금까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어려운 일이니까. 제갈각의 아버지 제갈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을 끝마치기란 어렵다고 생각해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갈각은 우리 집안을 크게 일으키지 못하고 앞으로 우리 종족을 망하게 할 것이다. 제갈각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며 있는 힘을 다해 말했다. 손권은 제갈각을 무월 장군으로 임명하고 단양 태수를 겸하도록 했으며 적흑색 비단으로 싼 나무창을 쥔 기병 300명을 주었다. 관직에 임명하는 일을 끝마치고 제갈각에게 위의를 갖추고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행렬이 끌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그때 제갈각은 32살이었다. 제갈각은 임지에 이르러 네 군에 달린 성의 장리들에게 편지를 보내 각자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을 지키고 군대를 정돈해 세우며 평민들을 복종시키고 교화해 모두 안정되게 머물러 거주하도록 하라고 했다. 그리고 관소의 장수들을 나누어 보내고 병사들을 험난한 곳에 배치해 오직 방어 진지만을 수리하고 그들과 교전하지 말라고 했으며 곡식이 장차 익으려고 할 때 이를 기다렸다가 병사들을 풀어 배기해서 실을 남기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요게 단양이 이제 요 지역인데 근데 여기서 얘기한 단양이라는 거는 여기 남쪽 지역인 것 같아요. 신도군하고 여기 신도군이거든요. 여기 접해 있는 요 지역 남부 산악지대인 것 같습니다. 요 지역이 아마 제대로 그 오나라 행정구역이 안 됐던 모양인데 그걸 이제 들어가게 하려고 아마 그 제갈각이 갔던 모양입니다. 자, 산속에 있는 자들은 옛날 곡식을 이미 다 소비했으나 새 곡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평민들은 안정되게 거주하며 약탈하여 손에 넣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산속의 백성은 굶주리고 곤궁해지자 점점 나와서 투항했다. 제갈각은 또 수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산속의 백성은 악을 버리고 복종에 교화되었으니 모두 마땅히 위로해야 한다. 그들을 바깥 현으로 옮겨 살게 하고 의심에 잡아다 가두지 말라. 구양현에 단양이라는데 이게 네, 구양현의 장 호항이 항복한 백성 주유를 체포했다. 주유는 예전에 사악한 백성으로 상황이 어려워져 핍박을 받게 되자 잠시 산을 나왔지만 속으로는 반역을 꾀하고 있었다. 호항이 그를 붙잡아 제갈각이 관소로 보냈다. 제갈각은 호항이 명령을 어겼으므로 목을 베어 사람들에게 돌려보내고는 표를 만들어 이 일을 조정해 보고했다. 네,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범법자이긴 하지만 아무튼 잡지 말라고 한 거니까 그거를 어겼으니까 죽인 거예요. 백성은 호황이 사람을 체포하는 죄를 범해 주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관에서 산속의 백성을 나오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았다. 이래서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나오게 되었다. 1년이 지나자 사람들 수는 모두 제갈각이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되었다. 제갈각은 직접 1만 명을 거느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여러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송권은 그의 공로를 기뻐하며 상서복야 설종을 보내 제갈각의 군대를 위로하도록 했다. 설종은 먼저 제갈각 등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산하 백성은 험난한 짓에 의지하고 있어 복종시키지 못한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들을 느슨하게 하면 의심 많은 쥐가 머리를 내놓고 관망하는 것처럼 하고 급하게지면 이리같이 뒤를 돌아보며 두려워했으므로 황제께서는 매우 노여워해서 장수들에게 서쪽을 정벌하도록 했습니다. 신기한 칙령이 조정 안에 전해지고 군대의 무용은 먼 곳까지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병기에는 혈흔이 없고 갑옷도 땀으로 젖지 않았습니다. 원흉과 사악한 자의 목을 베어 내다 걸자 무리는 정의로 귀순했으며 깊은 산속의 도적들은 소탕되었고 포로 10만 명을 바쳤습니다. 들에는 남은 도적이 없고 성읍에도 간사한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흉악한 자들을 소탕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 비용도 충실해졌습니다. 명아주와 강아지풀은 이로운 풀로 변했고 도깨비는 다시 용감한 명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실제로는 나라의 위험과 신령스러움이 더해졌을지라도 마땅 확실히 원수가 직접 이르러 만든 것입니다. 시경에서는 포로를 심문한 것을 찬미하고 역경에서는 목을 벤 일을 칭찬했지만 주왕조의 방숙과 소백호, 헌왕조의 위청과 곽거병을 어찌 나란히 논할 수 있겠습니까? 위청 곽거병은 아시죠? 그죠? 흉노 토벌한 사람인데 방숙하고 소백호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공적은 옛사람을 뛰어넘고 공훈은 전시대를 초월합니다. 주상께서는 기뻐하여 멀리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시경, 사두편의 유전에 감동하여 승리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에게 연회를 내린 옛날 예의 제도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므로 중대에서 가까이 있는 관리를 보내 장군을 맞이하고 상을 내려 위대한 공적을 빛내고 수고를 위도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설종이 보낸 편지네요. 자, 제갈각을 위북 장군으로 임명하고 도양으로 봉했다. 제갈각은 병사들을 인솔해 여강군의 환구에서 둔전하기를 원했다. 네, 환구. 여강의 단양을 훈중하게 이제 평정했고 이번에는 환입니다. 환. 여기입니다. 여기. 강이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을 구라 그러더라고요. 네, 환구. 조유가 깨졌던 거기죠. 그죠? 그 근처입니다. 네, 환구에 둔전하기를 했다. 원했다. 그래서 가볍게 무장한 병사들로 서현을 습격해 그곳 백성을 체포해 돌아왔다. 더 먼 곳으로 정찰할 사람들을 보내 도로와 요충제를 살피기 위해서 수춘을 취하려 했으나 송권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 저고연간입니다. 위나라 사마이가 제갈각을 치려고 도모했을 때 송권은 마침 병사를 출동시켜 이에 대응하려고 했다. 하지만 점을 쳐서 형세를 살피는 자가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제갈각에게 시상을 옮겨주든하라고 했다. 환구가 여기고요. 시상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요쪽 지역으로 이제 옮겨서 주둔하게 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갈각에게 주둔했다. 제갈각은 승상 육손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 이 새끼 편지 기네. 양경숙이 고한 이론을 강술에 전했는데 바야흐로 현재 인물들이 죽어서 모두 없어지면 다시 많아지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서로 돕고 이제 위로는 나란 일을 빛내고 아래로는 서로 보배처럼 아껴야 합니다. 또 세상 풍속이 서로 회방하기를 좋아해 이미 성취한 것이 있는 사람이 중도에 손상을 입도록 하니 앞으로 나아가려는 무리는 마음으로 즐겨워하며 웃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듣고 탄식했으며 진실로 혼자 손을 치며 격분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군자는 한 사람에게 완전히 갖추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공자의 문하생 3천여 명 가운데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72명으로부터 자장, 자로, 자공 등 이런 무리에 이르기까지는 아성의 덕을 갖추고 있지만 각기 단점이 있어 전손사는 지우쳤고 중류는 거칠었으며 단목사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전손사는 자장이고요. 중류는 자로고 단목사는 자공입니다. 전부 다 이제 논어에는 보통 이제 자공, 자로, 자장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게 공자한테는요, 그 문화생이 3,000명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그 뛰어난 사람이 7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자, 하물며, 어찌 이들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고 공자는 이런 제자들이 갖추고 있지 못함을 문제 삼지 않고 손을 이끌어 친구로 여겼으며,
사람들의 단점 때문에 그들의 장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인재를 채용함에 마땅히 지난날보다 너그럽게 해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은 세상이 복잡하지만 훌륭한 인물은 적으며 나라의 각 부처 관리들은 늘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정이 사악하지 않고 재력을 다하려는 뜻이 있으면 곧 임용을 장려해 본래 직책에서 재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작은 것에서는 취할 만한 재능이 있지만 개인적인 행동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모두 마땅히 너그럽게 용서해야지 하나하나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에게는 세미하게 논의하고 가혹하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만일 가혹하게 요구하면 옛날 현인과 성인도 오히려 완미하지 못할 텐데 하물며 그들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도덕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어렵고 보통 사람을 표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쉽습니다. 이와 같으면 현명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간에 알 수 있습니다. 한왕조 말년 이래로 중국 사대부, 가령 허자장의 무리 가운데서는 더욱 서로 비방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화를 낳기도 했는데 이래 일어나게 된 까닭을 살펴보면 크게 원수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억제하는 예절을 다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바른 도의를 질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예의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도의로 다른 사람을 꾸짖으면 사람들은 참아내지 못합니다. 속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복종하지 않고 겉으로 다른 사람이 질책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서로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한 차례 원수가 되면 소인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뜬소문이 여러 차례 전해지며 나날이 참언이 쌓여 혼란스럽게 뒤섞입니다. 비록 아주 현명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이 말을 듣게 되면 스스로 진위를 결정짓기 어려울 텐데 하물며 이미 틈이 생긴 데다가 사리를 명백히 할 수 없는 자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장희와 진녀는 서로 피를 흘리는 지경이 이르렀고 장희 진녀는 진나라 말에 이제 서로 반란이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인데 친구였는데 나중에 되면 원수가 되죠. 소육과 주박은 끝까지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본래 이로부터 말미암은 것일 뿐입니다. 소육과 주박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전한 사람이라네요. 다른 사람의 조그만 허물은 버리지 않고 미미한 일에서 서로 꾸짖으며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가가호호 원수가 되어 한나라의 품행이 완전한 선비는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의 품행이 완전한 선비는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갈각은 육손이 이것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치를 다방면으로 서술하고 그의 취지를 칭찬했다. 마침 육손이 죽자 화병으로 죽었죠. 제갈각은 대장군으로 승진하고 부절을 받았으며 무창의 주둔에 육손을 대행해 형주자 사이를 겸하게 되었다. 자, 육손이 죽고 제갈각이 출세해서 무창에 주둔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송권이 뜻밖의 중병이 들었는데 태자의 나이가 어림으로 제갈각을 불러 대장군 신분으로 태자 태부를 겸하도록 했으며 중서령 손홍에게 태자 소부를 겸하게 했다. 송권은 병이 심해지자 제갈각, 손홍, 태상 등윤, 장군 여거, 시중 손준을 불러 뒷일을 부탁했다. 다음날 손권은 세상을 떠났다. 손홍은 평소에 제갈각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으므로 그에게 처벌될까 두려워했다. 손홍은 손권이 죽은 일을 비밀에 붙이고 거짓 조소로 제갈각을 제거하려 했다. 손준이 이 일을 제갈각에게 알리니 손준이 나중에 그 손지민 손준입니다. 제갈각은 손홍에게 어떤 일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고는 대답하지 못하자 그 자리에서 주사를 했다. 그리고 손권의 부음을 선포하고 상복을 입었다. 제갈각은 동생 공안독 제갈융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제갈각은 그때 무창이 있었고 무창을 담당했고 그 공안 여기 남군이죠. 그죠? 남군 아래쪽에 있는 공안에 자기 동생인 제갈융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고 얘기입니다. 제갈융 관련해서는 옛날에도 다른 제갈근 열전인가? 거기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달 16일 을미시에 대행황제가 만국을 버리고 떠나 지위가 높고 낮은 사람들은 신하들은 슬퍼하며 애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손권이 죽은 그림이 하겠죠. 우리 부자와 형제 이르러서는 한결같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 단지 평범한 신하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매우 슬퍼서 간과 심장이 찢어지는 듯하다. 황태자는 정유일의 황제 자리에 오르니 내 슬픔과 기쁨이 엇갈리며 공존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내 몸은 임종할 때 남긴 명령을 받아 어린 군주를 보좌하고 있는데 손화조 그죠?
아니다. 솔량이죠, 솔량. 네, 솔량이죠. 스스로 사사로이 해결해보면 재능은 박육에 미치지 못하는데 희공이 어린 성왕을 보좌해 제후들의 아련을 받는 것 같은 부탁을 받았으니 승상이 한왕조의 보좌한공을 더럽힐까 승상이 한왕조를 보좌한공을 더럽힐까 두렵고 선제께서 중임을 맡긴 영명함을 손상시키게 될까 두렵다. 이 때문에 걱정해 두려워 매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백성은 위에 있는 자를 싫어하며 행동하면 주시를 받게 되는데 언제나 이것을 바꾸겠는가. 지금 어리석고 노둔한 자질로 보부 태자의 스승이요. 네, 보부의 위치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지모는 부족하며 임무는 무겁고 모략은 얕으니 누가 입술과 이처럼 되어 돕겠느냐. 가까이로는 한왕조 때 연왕 유단과 장공주가 결탁해 상관거리 곽광을 죽이려고 한 변란이 있었다. 요거는 사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내 처지가 그때와 거의 같은데 어찌 감히 편안히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또 동생이 있는 곳은 적과 경계가 교차되어 있으니 이러한 때는 군수 물자를 정돈하고 장수와 병사들을 격려해 보통 때보다 경계와 방비를 강화하고 만 번이라도 나와 함께 죽을 생각을 하여 한 번에 삶을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조정에 보답해 조상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만 한다. 또각 장수들은 각기 자신의 지역을 지키며 적군이 황제가 서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멋대로 쳐들어올까 걱정해야 한다. 변방의 각 관서에는 이미 별도로 약속한 문서를 내려 수하의 독이다. 장은 마음대로 자신의 방위임무를 버리고 직접 달려오지 못하게 했다. 비록 마음속에는 참지 못할 처참한 심정이 있을지라도 공의로 사스러운 감정을 다스려야 하나. 하니 백금이 상중에 출중한 것이 만일 공의로겠다면 단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잘못이 작은 잘못이 아니었을 것이다. 백금은 그 주공단의 큰아들입니다. 노나라의 시족 역이죠. 가까운 사람의 모양으로 소원한 사람을 바로잡는데 이것은 옛 사람이 분명히 경계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편지고요. 제갈각은 다시 태부로 임명되었다. 태부로 임명됐다니까 여기 정부죠. 그래서 관리들의 상태를 보고 듣는 교관 제도를 폐지하고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면제해주고 관세를 없앴다. 모든 일을 처리함에 은혜와 혜택을 숭상했으므로 백성은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제갈각이 드나들 때면 백성은 으레 고개를 길게 빼고 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처음에 송권은 황룡 원년에 수도를 건업으로 옮기고 2년에 동흥제를 만들어 호수를 막았다. 동흥이 어디냐면요. 동흥이 어디더라? 갑자기 위치를 모르겠냐? 여 아닌가? 여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래. 호수가 이거예요. 소호입니다, 소호.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막아가지고 물길을 끊어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동흥제 역입니다. 자, 그뒤 회남으로 출정했을 때 호수 안에 배 때문에 졌는데 이때부터 더 이상 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건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잖아. 이게 지금 바다고, 그죠? 이게 장강이고, 이게 바다잖아. 이게 서해고, 그죠? 황해고. 그러니까 소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요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건데 동흥제를 만들면은 물길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제방을 쌓는다는 거는 제라는 게 이제 제방이라는 의미거든요. 소호의 물을 막는다는 건데 그럼 소호의 물이 많아지겠죠. 그럼 이쪽으로 배를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좀더그 활동하기 편할 거라고 제가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연함을 그 수춘을 쳤을 때에는 옛날에 그때는 이제 오히려 이제 소호의 물이 많아져가지고 그때 위나라에 배들이 떠 있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의미는 정확하게 내가 정확하게 전략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이제 요걸 막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만 있어서. 자, 더 이상 수류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제갈각은 건흥 원년에 252년 10월에 동흥에 사람을 모아 다시 큰 제방을 만들어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오른쪽은 산으로 이어지고 그때 제방을 낀 형태로 두성을 쌓았다.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지금 요거는 지금의 산이니까 아마 그때하고 좀 달랐겠죠, 그죠? 여기다가 제방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요 양쪽에 이제 산을 경계로 해서 산을 이어가지고 이제 성도 쌓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각 성에는 1,000명을 남겨 전단과 유리학에게 지키도록 하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 자, 위나라는 오나라 군대가 그들의 변방 지역을 쳐들어오고 모욕받은 것을 치욕스러워했기 때문에 대장 호준과 제갈탄 등에게 명하여 무리를 7만 명을 이끌고 두보르를 포위해 포수를 막고 있는 제방을 무너뜨리려 했다. 자, 여기 각각 그러니까 각각 1,000명씩 해가지고 2,000명이 여기 이제 주둔해 있었고, 근데 여기가 보면은 지금 장강 이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뭐 엄밀히 보면 이제 위나라 땅인데 위나라 땅에 들어가지고 이제 제방 쌓고 갔으니까 얼마나 개빡치겠어요. 그래서 그 호준하고 제갈탄을 보내가지고 7만 명이라고 해서 엄청 많은 병력이네. 7만 명을 이끌고 이제 요거를 포위해서 제방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갈각은 군사 4만 명을 일으켜 밤낮으로 달려가 구원하려고 했다. 호준 등은 각 부대에게 부교를 만들어, 부교는 이제 물에 띄우는 다리요. 부교를 만들어 호수를 지나 제방 위에 진을 치고 병사를 나누어 두 성을 공격하도록 했다. 성이 높고 험준한 곳에 세워져 있었으므로 순식간에 함락시키지 못했다. 2,000명을 7만 명이 공격했는데 그걸 함락시킬 못 시켰다고? 제갈각은 장군 유찬, 여거, 당자, 정봉을 선도부대로 삼아 파견했는데 그때 날씨는 춥고 눈이 내리고 있었다. 위나라 장수들은 모여 술을 마시며 유찬 등의 병사가 적은 것을 보고는 오직 두건을 쓰고 칼과 방패만을 닦고 무장을 푼 몸으로 제방 곁에서 크게 웃고 즐기며 군대를 엄격하게 정돈하지 않았다. 유찬 등의 병사들은 해안으로 올라오면서 곧장 북을 치고 함정을 지르며 어지러이 베어버렸다. 위나라 군대는 놀라 흩어져 달아나 다투어 부교를 건너려고 했으므로 다리가 부서져 저절로 물속으로 빠지고 또 서로 밟았다. 나간 태수 환가 등이 한꺼번에 익사했고 죽은 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예전에 모반한 장수 한종은 이제 한당의 아들이죠. 위나라의 전군 독이 되었는데 그도 참수되었다. 거두어들인 수레와 소, 말과 당나귀가 각기 수천 마리씩 되고 물자와 기계는 산처럼 쌓였다. 제갈각은 군대를 정돈해 돌아왔다. 제갈각은 승진에 양도 후루봉해졌고 형주와 양주목과 독중 외제 군사를 더했으며 금 100근, 말 200필, 비단과 삼배 1만 필씩을 하사받았다. 난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난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동궁에다가 성을 쌓았던 그 성을 쌓았죠. 성을 쌓았고 7만 명이 위나라군 7만 명이 이제 그 잠깐만요. 아까 어디 예, 7만 명이 이제 제방 위에 진을 치고 그 성을 각각 공격하고 있었고, 그죠? 각각 공격하고 있었고 제방이 엄청 컸나 보네. 7만 명이 다 들어앉아 있을 정도면 진짜 컸나 보다. 예, 아무튼 그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제방 밑에서부터 오나라군이 이제 4만 명이 기어올라와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근데 병사들이 적은 걸 보고 그걸 방심해가지고 그 위군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진짜 그러니까 설마 올라와서 이기겠냐 그렇게 그냥 놀고 있다가 제방 위에서 진짜로 올라와서 막 제대로 싸우기 시작을 하니까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다. 밟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그랬다.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숫자도 위군이 더 많고, 그죠? 숫자도 7만 명, 3명 그걸 그대로 믿으면은 그냥 위군이 더 많은 거고 한 두 배쯤 많은 거죠. 두 배 조금 덜 많은 거니까 숫자도 두 배고, 그리고 제방 위에 있었어. 물론 이제 성 안에도 병력이 있었지만은 성 안에 있는 병력 2,000명밖에 안 됐으니까 그거는 의미 있는 병력은 아니고 제방 위에 있었고, 그리고 오군은 저 적은 병력으로 제방 밑에서 기어 올라오고 있었고,
근데 그거를 두고 방어하지 않다가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대군을 그냥 잃어버렸다. 기어 올라온 병사들한테 졌다.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위군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위군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아, 전략적으로는 오군이 우위에 있었구나. 끌어들여서 싸우는 거니까. 전술적으로 상당히 우위에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졌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위군이 오합지졸이다. 그냥 대충 군대를 꾸려서 싸우지도 못할 군대를 꾸려서 보낸 거다. 7만 명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온 거다. 두 번째는 그 제갈탄하고 호준이었나 아까? 그 새끼가 정말 많이 무능한 거다. 정말 정말 무능해서 군사를 지휘할 줄을 몰라서 밑에서 기어올라오는 군대를 더 적은 군대인데도 그거를 막지를 못한 것이다. 호준이네. 맞네. 제갈탄을 생각하면은 무능한 거는 맞는 것 같고, 호준을 생각하면은 쓰레기 같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갈각이,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제 상식적인 전투라면은 제갈각이 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2,000명을 희생해서 7만 명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거는 장기전으로 질질 끌었을 때 나는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한번 싸워서 이렇게 이길 수 있나, 난 그런 좀 의문이 드네요. 어지간히 무능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자, 아무튼 요게 그 우리가 요명한 그 동흥 전투고, 사실은 요런 전과는 제갈량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제갈량조차도 올린 적이 없어요. 되게 이제 그첫 번째 묵벌 당시에 한번 올릴 수 있었을 법도 한데, 근데 그때는 예, 마속 등산킨 마송이 이제 그걸 올리면서 그거 된 거죠. 이게 근데 제갈각이 제방을 쌓은 게 252년입니다. 거는 원년이고. 그리고 이제 요해 아마 겨울에 지금 바로 전투가 이어진 것 같은데, 아, 전투가 생긴 것 같은데, 252년이면은 제갈량이 죽은 지도 한참 지난 때고, 아마 이게 제갈 사마의하고 사마사하고, 사마사였나? 아무튼 그 사마사하고 사마소였나? 그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정권이 한번 바뀔 때였어요. 위나라에서 바뀔 때여가지고 한번 그 좋은 기회라고 쳐서, 좋은 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번 이겨버린 건데, 왜냐면 위나라 입장에서도 정권이 바뀌면은 정통성 이런 게 있잖아요. 정통성 이런 걸 세우려 그러면은 전투에서 싸워야 되니까 아마 그랬던 모양인데, 좀 급하게 온 마음에 그다음 무능한 새끼들을 장군으로 찔려 보내서 동호회에서 아마 크게 패해서 제갈각이 위세는 하늘을 찌르고, 위나라와 사마씨들은 이제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이겼을까? 어떻게 이걸 이겼을까?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이때부터 제갈각은 속으로 적을 경시하는 마음이 생겨 12월에 전쟁에서 이기고 이듬해 봄에 또 군대를 출정시키려고 했다. 여러 대신은 자주 출병하면 병사들이 지친다면서 한결같이 제갈각에게 간언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중산대부 장현은 완강히 다투어 가난하다가 사람들에게 부축되어 나갔다. 제갈각은 글을 지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하늘에는 두 태양이 없고 땅에는 두 마리 용이 없다. 왕된 자가 천하를 겸병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그 자리만을 후세에 남기려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없었다. 옛날 전국시대 각 제후들은 스스로 강력한 병사와 넓은 땅에 의지해 서로 구원했는데, 이와 같은 정권은 충분히 대대로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이 위태롭게 할수 없다고 한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방종하게 하고 노고를 꺼려서 진나라를 점점 강대하게 해서, 진나라는 서쪽 진나라요, 결국 그들을 병탄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과거의 사실이다. 근래에 유경승은 유표죠, 형주에서 병사 1만 명을 가지고 있고 재물과 곡식은 산만큼 있지만 조조는 아직 미미할 때 그와 힘을 다투지 않았고 그의 세력이 강대해져 여러 원씨를 병탄해 원소하고 원술 등등이겠죠. 네, 병탄에 멸망시키는 것을 좌시하고 있었다. 뒤를 안 치고, 그러니까 조조가 점점 커질 동안 유표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한번 일을 일으켜볼 만한 세력인데. 자, 북방이 다 평전된 뒤 조조는 30만 병사를 이끌고 형주를 향해 왔다. 그때는 비록 지혜로운 자가 있으나 또 계획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유경승의 아들이 어깨를 교차시켜 투항을 요청해 결국 포로가 되었다. 적대국이 서로 병탄하려고 하는 것은 원수가 서로 제거하려는 것과 같다. 원수가 있는데 그를 자라나게 하면 화가 자기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이르게 되니 멀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 오자서는 월나라가 10년 동안 백성을 길러모으고 10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20년 뒤에는 오나라가 전쟁에서 저 소택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요건 이제 부차가 계속 월나라를 치라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개빡쳐서 한 말이죠. 부차는 오나라의 강대함에 의지해서 이 말을 듣고도 막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자서를 추사라고 월나라에 대피하는 마음이 없었다. 싸움에 지고 후회함에 이르면 어찌 미칠 수 있겠느냐. 월나라는 오나라보다 작은데도 여전히 오나라의 화근이 되었는데 하물며 월나라보다 강대한 나라는 어떠하겠느냐. 옛날에 진나라는 오로지 관서만을 갖고 있을 뿐인데 오로지 오히려 여섯 나라를 삼켰으며 현재 적들이 모두 진조, 한위, 연제 등 아홉 주의 땅을 얻었다. 이 땅은 모두 전쟁용 말이 나는 곳이며 유능한 인재를 낸 지역이다. 지금 이 나라를 옛 진나라와 비교하면 땅은 배가 되고 조와 촉을 고대 육국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위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 까닭은 단지 조조 때의 병사들은 오늘 마침 힘을 다했고 그 뒤에 태어난 자는 아직 자라지 않아 바로 적군이 쇠약해지고 수가 적으며 아직 왕성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마이는 전에 왕릉을 주사라고 있어 이어서 자신도 죽었으며 그의 아들은 어리고 약한데 혼자서 큰일을 맡고 있으므로 비록 지혜와 계책이 있는 선비가 있을지라도 임명하지 못한다. 마땅히 오늘 정벌하러 가야 하며 바로 그들이 애군을 만날 때이다. 성인은 때를 긴급히 붙잡는데 진실로 오늘을 말한 것이다. 때를 놓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만일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 편안함을 도모하는 계책을 품고서 장강의 헌준함은 대대로 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위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논의하지 않고 오늘의 상황으로 훗날의 변화를 경시한다면 이것이 내가 길게 탄식하는 까닭일 것이다. 고대 이리로 위정자들은 사람을 낳아 기르는 일에 힘썼는데 지금 적의 백성은 해마다 달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나이가 어려 아직 쓸 수 없을 뿐이다. 또 만일 10년이 지나면 위나라 백성은 틀림없이 지금의 배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강인한 병사가 주둔해 있는 곳은 모두 이미 공허해질 것이다. 오직 지금 백성이 있으면 큰일을 정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그들이 일찍 쓰지 않고 얌전히 앉아 늙게 해서 또 10년이 지난다면 아마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이들 자제해주는 좋게 말할 것도 없다. 만일 적의 인구는 배로 늘어나고 우리 병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비록 이윤이나 관중이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멀리 생각하는데 이르지 못하는 자는 틀림없이 이런 내 말을 실지와 거리가 멀어 어둡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환이 닥치지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는 것, 이것을 진실로 사람들이 어둡다고 여긴다. 어둡다는 말은 멍청하다 그런 말이에요. 준비하는 게 멍청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라는 거죠. 자, 어려움이 이른 다음에 머리를 땅에 닿도록 굽혀 절하는 것은 비록 지혜가 있는 자일지라도 방법을 도모할 수 없다. 이것은 고금의 병폐이지 유독 한 시대의 상황만이 아니다. 지난날 오나라는 처음에 오자서의 생각을 어둡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자 구할 수 없었다. 유경승은 10년 뒤에 이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손을 남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제갈각은 자릿수나 채우는 신하의 재능도 없지만 위대한 오나라에서 소하와 곽경의 임무를 맡았으며 지혜는 보통 사람과 같고 생각하는 것은 멀리까지 지치지 못하지만 만일 오늘 나라를 위해 변방지역을 개척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나이가 먹을 것이고 그때 원수와 적은 더욱 강대해질 것이니 목을 잘라 잘못을 사죄하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 사람들은 간혹 백성이 여전히 가난함으로 쉬는 데 힘쓰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는 크나큰 위험을 걱정할 줄 모르고 작은 노고를 아끼는 것이다. 예전에 한나라 고조는 다행히도 삼진 땅을 자기 소유로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함곡관을 폐쇄하고 요충지를 지키며, 여기서 삼진이라는 거는요, 그 조위환 세나랑 아니고 그 초한 생패 시기에 이제 항우가 진나라, 옛날 진나라 이제 관중 지역에 만들었던 세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함곡관을 폐쇄하고 요충지를 지키며 직접 오락을 즐기지 않고 오히려 근거지를 나와 초나라를 공격하다가 몸에 상처를 입고 갑옷에 이가 생겼으며 장수와 병사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견뎠겠는가.
어찌 날카로운 칼날이 부딪히는 것을 좋아하고 편안함을 잊어서였겠는가? 이는 적과 우리가 끝까지 오랫동안 있을 수 없음을 생각한 것일 뿐이다. 나는 언제나 형한이 공손수력의 출병에 천하를 취하는 계책을 설명한 것을 보고 있으며, 근래에는 집안의 작은 아버지가 표로를 이어 적과 천하를 다투는 계책에 관해 말한 것을 보았는데 일찍이 탄식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작은 아버지는 제갈량이죠. 나는 밤이 되면 몸을 뒤척여 이런 걸 생각한다. 그래서 잠시 어리석은 생각을 적어 여러 군사들 곁으로 보낸다. 만일 하루아침에 내가 죽는다면 지향하고 계획한 바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므로 후대 사람들에게 내가 걱정한 일을 알게 해서 훈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려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제갈각이 일한 논의는 반드시 자신의 말을 실행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감히 더 반박하는 자가 없었다. 야, 설종 같은 사람의 글보다 훨씬 더 명쾌하죠, 그죠? 진짜로 명쾌하네요.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은, 일단 전체적인 글의, 잠깐만요. 일단은 전체적인 글의 그 주제는 위나라가 점점 커지는데, 위나라는 점점 커지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단 오나라는 작고 위나라는 큰데, 이 상태가 점점 지속되면은 위나라하고 오나라의 국력이 점점 많이 커질 것이고, 차이가 커질 것이고, 그러면은 점점 더 일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전체적인 주제고요. 그 예를 들었던 게, 예를 들면은 뭐 한나라 고조가 유방이죠. 유방이 요 장안 땅을, 그러니까 요 관종 땅을 얻고서도 왜 이제 여기를 경계로 해서 그냥 여기서 안락하게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항우를 이제 쥐패려 그랬느냐 라는 얘기. 그 다음에 그 공손술이라 그러면은 그 전환하고 후한 교체기 때그 파초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천년만년 살려고 그랬던 놈인데, 공손술은 왜 밖으로 안 나갔다가 망했느냐? 그리고 유표 있죠, 유표. 우리가 아는 유표는 왜 조조를 뒤치기를 안 하고 가만히 놔뒀다가 멸망을 재촉했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세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그걸 뒤집는 건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침 그 어디예요? 사마이가 죽고 위나라에서는 그 아들들이 이제 정권을 물려받았는데, 그게 불안정할 때 쳐야지, 그게 이제 안정될 때까지 놔두면은 다시는 뒤엎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 거죠. 뭐그 취지 자체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난 되게 명쾌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종 같은 그런 사람들이 쓴 그런 글보다 그 사마상여 있죠. 옛날에 그 사기 읽을 때, 사마상여가 아닌데, 사마 그 누구더라? 그 누구더라? 사마상여 맞네. 그래, 그 사마상여 같은 놈들이 쓴 글하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사마상여 같은 놈들이 그냥 초등학생들이 그 뭐예요, 일기장에 쓰는 그냥 일기라면은, 그 요런 제갈각이 요런 글은, 제갈각이 쓴 요런 글은 그 명문임,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대학 논문쯤 되는 글이에요. 되게 명쾌하고, 그리고 주장하는 바도 명확하고 쓸데없는 비유는 없고 아껴방고 좋습니다. 다들 필요한 비유고. 삼국지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글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자, 단양 태수 서부는 평소 제갈각과 사이가 좋았다. 서부는 제갈각에게 편지로 단연에 이렇게 말했다. 자, 다시 요 지역으로 돌아갑시다. 자, 대행 황제는 손권이죠. 본래 동관을 막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동관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동관입니다. 그 계획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대업을 보좌해 선제의 뜻을 이루고, 적군은 먼 곳으로부터 사절을 보내오며, 장사들은 위엄과 덕망의 의지에 직접 출정해 목숨을 바쳐 하루아침에 비상한 공을 세웠으니 어찌 종묘의 신령과 사직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병사들을 안배해 날카로움을 기르도록 하고 기회를 봐서 출동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들의 승리의 기세를 타고 또 대거 출병하려 하는데 천시로 볼때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임의로 자신의 생각을 키우고 있으니 제 마음은 불안합니다. 제갈각은 이 글을 읽은 뒤에 편지를 써서 서부에게 답장했다. 그대에게는 비록 자연스러운 이치가 있지만
존망의 대국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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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망입니다. 존망. 네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기고 출병했다. 각주와 군에서 20만 명을 대거 징발했으므로 백성은 소동을 일으켰고 급기야 인심을 잃게 되었다. 20만 명이면 엄청난 거지. 오나라에 20만 명이면. 오나라 20만 명이면 위나라에 100만 명이 가치가 있죠. 자, 제갈각은 회남에서 위엄을 빛내고자 그곳 백성들을 쫓아내려고 생각했는데 장수들 가운데 어쩌다 회남으로서 들어간다. 어쩌다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자가 있었다. 제기한 자가 있었다. 지금 군대를 인솔에 깊숙이 들어가면 변방 백성은 반드시 서로 멀리 달하는 것이고 아마 병사들은 수그러우면서 공은 적을 테니 신성을 포위하는 것만 못합니다. 신성이 어지러워지면 틀림없이 구원병이 올 것이고 구원병이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계책을 세운다면 크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갈각은 그의 계획에 따라 군대를 돌려와 신성을 포위했다. 신성이 여기입니다. 하피의 신성. 지금 원래 제갈각의 계획은 지금 이걸 토대로 보니까 회남을 한번 휩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요게 회수거든요. 요게 장강이고 요게 장강이고 그죠? 요게 장강이고 그 다음에 요게 회수고 그 다음에 요게 사수 이렇게 되는데 장강하고 이제 회수 사이에 있는 요 지역을 회남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근데 제갈각의 원래 계획은 회수를 한번 쓰면서 회수 이남을 한번 쓰면서 이제 위나라의 지배구조를 작살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되게 타당한 생각이고 왜냐하면 동궁에서 한번 졌으니까 위나라가 한번 졌으니까 엄청난 군대까지는 동원을 못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오나라가 원하는 대로 계속 이제 그 요 지역에서 군대 작전을 주도할 수 있을 텐데 누군가가 그 하피의 신성을 포위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그 회남을 쓸어버릴 생각을 버리고 이제 그냥 신성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요 지역을 먼저 함락시키고 갈 생각으로 바꿨던 것 같습니다. 자, 전쟁을 몇 달 동안 했지만 신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사졸들은 지쳤고 날씨가 더워 물을 마셨기 때문에 설사나 각기병이 걸린 자가 태반이었으며 죽거나 부상당한 자로 땅이 뒤덮였다. 각 진영의 관리들은 날마다 병든 자가 많다고 보고했지만 제갈각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이들의 목을 베려고 했다. 이때부터 감히 말하는 자가 없어졌다. 제갈각은 속으로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며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것이 치욕스러워 그 얼굴에 분노하는 기색이 나타나게 되었다. 장군 주의가 옳고 그름을 논하자 제갈각은 개빡쳐서 곧바로 그의 병권을 빼앗았다. 도위 체림은 군의 계책을 여러 차례 진술했지만 제갈각이 쓰지 않자 말을 타고 위나라로 달아났다. 위나라는 오나라의 전사들이 지치고 병들었음을 알고 구원병에게 전진하도록 했다. 제갈각은 군대를 이끌고 떠나갔다. 사졸들은 부상당하고 병들을 철수하는 길에 어떤 자는 구덩이 속으로 넘어지고 어떤 자는 적군의 포로가 되었으므로 산자도 죽은 자도 비분의 감정을 품었으며 귀천의 차이가 없이 모두 탄식했다. 그러나 제갈각은 태연자약했다. 그는 장강가로 나와 한 달 동안 머문 뒤에 심양현에서 둔전을 일으키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라고 부르는 조소가 끊이지 않았으므로 천천히 병사들 돌려 돌아왔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에게 실망하고 원한을 품게 되었다. 합비를 쳤지만은 합비를 함락시키지 못했고 결국에는 무슨 요지였을까 도대체 이게 20만 명이 이걸 함락을 못 시켜? 한 사람이 한 명씩 죽고 죽어도 그게 함락은 되겠다. 예, 결국 함락을 못 시켰고 그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왔다가 심양 예, 여기 이제 둔전하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오라 그러니까 다시 또 건업으로 돌아온 모양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신성을 포위하지 않고 어차피 신성은 거점이니까 군사 거점이고 그 신성의 20만 명을 일으켰다는 것은 신성에 있는 그 신성 자체에 있는 군사로는 이제 제갈각의 이제 군대를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원래 계획대로 이제 회남을 쓸고 다녔으면은 오히려 이제 회수 이남 지역을 확실하게 이제 오나라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아마 신성도 자연스럽게 그냥 작살났겠죠. 자, 가을 8월에 군대가 건업으로 돌아오자 병사들을 배열시켜 이끌고 관소로 돌아왔다. 그는 곧장 중서령
손목을 불러 사나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어떻게 감히 망령되게도 몇 차례나 조서를 작성했습니까? 손목은 두려워하며 물러나와 병을 핑계로 집으로 돌아갔다. 제갈각이 출정에 떠난 뒤에 상주에 임명한 영이나 장 등의 관원은 모두 파면시키고 다시 뽑았다. 그는 더욱더 위험을 빛내며 늘 사람들을 꾸짖었으므로 그 앞에 나아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지 않는 이가 없었다. 또 수귀를 바꾸어 가까이 신임하는 자를 기용했으며 다시 군대를 정비하도록 해서 청주와 서주로 향하려고 했다. 자, 이번에는 청주하고 서주 지역으로 나갈 그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손주는 백성이 많이 원망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틈타 제갈각을 모함해 정변을 일으키고자 손량과 상의해 술자리를 만들고 제갈각을 초청했다. 제갈각은 손량을 만나기 전날 밤 정신이 어지러워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 날이 밝아 세수를 하려고 하자 물에서 냄새가 나고 그를 보시는 사람이 옷을 주었는데 옷에서 냄새가 났다. 제갈각은 변고를 이상히 여기며 옷을 바꾸고 물을 바꾸었지만 처음과 같은 냄새가 나므로 마음이 우울하고 불쾌했다. 그가 단장을 바치고 빠른 걸음으로 나오는데 개가 그의 옷자락을 물어당겼다. 제갈각이 말했다. 개가 나를 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는 돌아와 앉았다. 여러분, 개를 믿으세요. 개가 여러분한테 유일하게 충성하는 놈입니다. 양파 같은 고양이들은 이런 일이 있어도 나한테 날 붙잡거나 그러진 않더라고. 새끼. 자, 조금 있다가 다시 일어나자 기는 또 그의 옷을 물었다. 제갈각은 따르는 자에게 개를 쫓도록 하고는 술에 올랐다. 처음에 제갈각이 회남으로 출정하려 할 때 한 효자가 상복을 입고 안방으로 들어온 일이 있었다. 수행하는 사람이 이를 아뢰자 제갈각은 밖으로 쫓아내 문책하도록 했는데 효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안팎에서 지키던 사람들도 그를 보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그가 밖으로 나간 뒤 앉았던 관청의 대들보 중간이 부러졌다. 신성에서 출발해 동흥에서 머물고 있는데 흰 무지개가 그의 배에 나타났으며 돌아와 장릉에 제사 지낼 때도 흰 무지개가 그의 수레를 이었었다. 장릉이 송권의 묘입니다. 송권의 묘. 자, 제갈각은 솔량을 아련하려고 수레를 궁궐 문 앞에 멈추었다. 손주는 이미 휘장 안에 병사들을 매복시켜놓고 제갈각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일이 누설될까 걱정해 직접 나가 제갈각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사공께서, 당신께서 만일 귀한 몸이 불편하시면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상께 상세히 아뢰겠습니다. 손주는 일로 제갈각을 살피려 했다. 제갈각이 말했다. 당연히 제 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산기상시 장약 준등의 밀서가 제갈각에게 전해졌는데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오늘 보통 때와 다르게 말한 것은 다른 까닭이 있을 것이므로 의심됩니다. 제갈각은 편지를 본 뒤에 사태를 깨닫고 떠났는데 아직 궁궐문을 나가지 않아 태상 증윤을 만났다. 제갈각이 말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조정으로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정윤은 손준의 음모를 모르고 있으므로 제갈각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행군에서 돌아와 아직 만나지 않았고 오늘 주상께서 술자리 베풀어 당신을 초청했으며 당신은 이미 문까지 이르렀으므로 마땅히 힘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제갈각은 머뭇거리다가 다시 궁궐로 들어갔다. 그는 칼을 차고 신발을 신은 채 전으로 올라와 손량에게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다. 술상이 차려졌으나 제갈각은 의심해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손준은 이렇게 말했다. 사군의 병이 그대의 병이 아직 낫지 않았으니 당연히 늘 맛있는 약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갈각은 곧 마음이 안정되어 따로 자신이 준비한 술을 마셨다. 술을 몇 잔 마신 뒤 제갈각은 내전으로 돌아왔다. 손주는 뒷간에 가는 것처럼 몸을 일으켜 긴 옷을 벗고 짧은 옷으로 입고 나와 말했다. 조서가 있으니 제갈각을 체포하라. 제갈각은 놀라 달아났다. 그가 검을 뽑기도 전에 손준의 칼이 연이어 찔렀다. 제갈각을 옆에서 모시고 있던 장약이 손준을 찔러 그의 왼손에 상처를 입혔고 손준은 이에 응수해 장약의 오른팔을 잘랐다. 무장하고 후위하던 명사가 모두 내전으로 달려나왔다. 손준이 말했다. 죽이려고 한 제갈각은 오늘 벌써 죽었다. 칼을 집어넣도록 명하고 깨끗이 치운 다음 다시 술을 마셨다. 전에 동료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갈각 갈대 흐도세 대껍질 구략을 하고 어디에서 성자합을 구하나. 성자합이란 석자강의 반절이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건업 남쪽에 있는 긴 등의 이름을 석장항이라는데 죽은 사람을 묻는 곳이다. 구략이란 가죽 허리띠를 장식하는 것으로 세상에서는 구략대라고 한다. 제갈각은 정말로 갈대자리에 시신이 쌓이고 대껍질로 허리가 묶여 이 석자강에 던져졌다. 여기가 석자강이네. 여기네요. 옛날에는 중에 공동묘지 같은 그런 거였나 보네. 시체 던져놓는 그런데. 제갈각의 맏아들 제갈작은 기도일에 있었는데 노왕의 일에 연루되었으므로 손권은 그를 제갈각에게 보내 다시 교육시키도록 했다. 제갈각은 독주를 먹여 그를 죽였다. 요거는 그 노왕의 일에라는 거는 그 손호하고 손폐구 이궁의 변 아시죠? 그죠? 거기 연루되지 않도록 해서 연루되지 않도록 제갈각이 자기 아들을 스스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연루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손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자, 둘째 아들 제갈 송은 장수교회로 임명되었다. 셋째 아들 제갈 건은 보병교회를 했었다. 이들은 제갈각이 주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술에 어머니를 태우고 달아났다. 손주는 기독 유승을 보내 백도산까지 뒤쫓아 제갈 송을 참수했다. 제갈 건은 장강을 건너 북쪽 이나라로 달아나려 했지만 수십 리를 간 다음 추격병에게 붙잡혔다. 제갈각의 외숙이며 도양으로 있던 장진과 상시 주운 등은 모두 삼족이 멸해졌다. 처음 제갈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제갈각에 간언했지만 그가 따르지 않았으므로 늘 화를 걱정하고 두려워했다. 제갈각이 죽자 임회군 사람 장균이 표를 올려 제갈각을 거두어 장례 지내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도 기네요. 자, 신이 될 건데 오래 걸려도 온종일 지속되지 않으며 태풍이 불어도 종일 지속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올해와 태풍을 이어 구름과 비가 있기 때문에 만물이 윤택해진다고 됐습니다. 이와 같으면 천재의 위험은 열이틀 동안 지속될 수 없고 제왕의 노위험도 감정대로 처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신은 망령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꺼릴 줄을 몰랐으며 물으며 감히 집안과 자신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죄를 무릅쓰고 권왕의 비바람이 이르는 것과 같은 은택을 요청합니다. 엎드려 생각해보면 태부제갈각은 선친들이 남긴 훌륭한 공훈을 이었고 백부와 숙고들은 한왕조의 구원이 다하고 천하의 세 나라가 정합해 정립해 이루어지자 세방면에 의탁해 모두 충성과 근면함을 이행했으며 제왕의 사업을 융성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어받은 제갈각은 오나라에서 자라고 오나라의 군주의 교화에 혼도되어 영명하고 위대한 명성을 얻었으며 오나라에 복무한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화란을 일으키는 마음을 싹 틔우지 않았습니다. 선제께서는 이윤과 주공 같은 중임을 그에게 맡겨 나라의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제갈각의 평소 성격은 강직하고 괴팍하며 교만하고 자부하며 다른 사람을 능멸해 나라의 정권을 존경스럽게 지켜 나라 안을 안정시키지 못했고 공업을 세우기 위해 군대를 출동시킨 지 1년도 안 되어 3번을 출병해 병사와 백성을 헛되이 소모시키고 창고 속에 쌓아놓은 물자를 다 써버려 텅 비게 했습니다. 그는 독자적으로 정권을 잡아 관리들을 파면하고 임용하는 일을 자기 생각대로 했으며 형법에 의지해 백성을 위협했으므로 지위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중 무의장군 도양우 손주는 그와 함께 선제가 위탁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의 간사하고 포악함이 나날이 더욱 심해짐을 보자 장차 천하를 뒤흔들어 놓고 사직을 기울여 위태롭게 할 것을 걱정했으며 이 때문에 위세를 떨쳐 노여워하고 정성이 하늘을 꿰뚫었습니다. 계획한 것이 신명보다 앞서고 지위와 용맹은 형가나 섭정보다 백배는 되어서 직접 날카로운 칼을 잡고 내전에서 제갈각의 목을 베어버렸으니 공훈은 주호와 동보를 뛰어넘었습니다. 나라의 위해가 하루아침에 제거되었으며 그의 머리를 말에 매달아 달리기에 사람들에게 두루 보여주자 육군은 기뻐 뛰었고 육군은 나라 전체의 군대요. 1월은 광채를 더했으며 풍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종묘의 신령함이고 하늘과 사람에게 똑같이 징험된 것입니다. 이제 제갈각 부자 3명의 머리가 저자에 걸린 지 며칠이나 되어 그것을 본 자가 수십,
수만 명이며 욕하는 소리가 바람을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큰 형벌은 떨치지 않음이 없어서 늙은이든 어린이든 간에 모두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물을 살필 때 즐거움이 지극하면 슬픔이 생기게 되는데 제 외곽이 귀하고 응성할 때에는 세상이 그와 견줄 만한 이가 없었으며 몸은 태보의 지위에 있으며 여러 해를 지냈지만 오늘 주살되고 멸족되어 금수와 다를 게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경을 보면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죽은 사람은 흙과 같은 곳에 있어 파내어 지르는 형벌을 다시 더할 수 없습니다. 성스러운 조정에서는 천지를 본받아 노여움이 열흘을 넘기지 말아서 그의 고향에 있는 자나 옛 부하와 백성들에게 병사들의 복장으로 거두어 염하도록 하고 세치 두께관으로 장례 지내도록 하기를 권합니다. 옛날에 항우족 유방에게 예우를 받아 배장되는 은혜를 받았고 한신도 거두어 염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나라 고조는 신처럼 밝은 명예를 드러낸 것입니다. 오직 폐하께서 삼황의 인덕을 발양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드리워 나라의 은택에 죄를 지은 시체 위에 더해져 다하지 않는 은혜를 받도록 하시고 이러한 은덕을 먼 곳까지 선양하여 천하 사람들을 징계하고 권면하시면 어찌 커다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난포는 이제 개포난포 열전의 그 난포죠. 한나라 고조의 명령을 어기고 팽월을 제사 지내주었을 때 신은 마음속으로 한탄했습니다. 먼저 주상께 요청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데도 그가 주살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요행일 뿐입니다. 지금 신은 감히 제 어리석은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황상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하고 공손히 엎드려 글로 적어 생각한 것을 몽매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명한 주상께서 불쌍히 여겨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솔량과 손주는 제갈각의 옛 관리가 그를 거두어 염하게 하고 장례 지낸 일을 허락했고 석자강에서 제갈각의 시체를 찾았다. 처음에 제갈각이 군대를 철수시켜 돌아왔을 때 서부는 그가 앞으로 죽을 것을 알고 등윤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세력이 강성할 때에는 냇물과 산의 근본을 뽑을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실패에 공경에 처했을 때에는 사람들의 감정이 각양각색이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말하면 슬퍼 탄식하게 됩니다. 제갈각이 주살된 뒤 손주는 서부를 경계하며 그를 울림태수로 임명하려 했다. 서부는 병이 나서 걱정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서부는 자가 문제이고 예장사람이다. 울림태수가 울림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울림이다. 울림 좌천시키라고 했다. 그런 말이죠. 멀리 보내려 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여기까지 제갈각입니다. 제갈각. 좀 특이한 게 제갈각 정상에는 보통 이제 무슨 징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개가 옷자락을 물었다, 이미 흰무지개가 나왔다, 뭐 그런 얘기들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연희에서는 그걸 밥 먹듯이 그냥 남발하는데 정사에는 거의 없는데 제갈각에는 유독 좀 자세히 많이 그 묘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독 그러네요. 자, 이번 등윤입니다. 등윤. 자, 등윤은 자가 승사이고 북해군 극현 사람이다. 북해네. 북해가 여기에요. 극현이 여기 치소네. 북해군 극현 사람이다. 자, 그의 큰아버지 등탐, 아버지 등주는 유효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대대로 사귐이 있었다. 유효는 아시죠 누군지? 이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워지자 장강을 건너 유효에게 의탁했다. 자, 유효한테 갔답니다. 송권이 거기 장군이 되었을 때 등탐을 우사마로 임명했다. 등탐은 사람됨이 너그럽고 후덕하여 높게 평가되었지만 요절에 후사가 없었다. 등주는 문장 쓰기에 뛰어났으므로 송권은 빈객의 예절로 그를 대우했으며 군대나 나라의 문서는 언제나 그에게 빼고 더하여 윤색하도록 했는데 그 역시 불행이 단명하고 말았다. 송권은 오왕이 되고서 옛 정의를 생각해 등윤을 도정으로 봉했다. 등윤은 어려서부터 절개와 지조가 있으며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는 약관의 나이에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 30살에 집안을 일으켜 단양태수가 되었고 오곤에서 회계군태수로 옮겼는데 임지마다 칭찬을 받았다. 자, 태원 원년입니다. 251년. 성권이 병으로 누웠을 때 등유는 경도로 와서 건업이죠. 건업으로 와서 태상이 위임되어 제갈각 등과 함께 조서를 받아 정치를 보좌했다. 솔량이 즉위한 뒤 그는 위장군을 더했다. 제갈각이 전군을 동원해 위나라를 정벌을 할 때 20만이죠. 등유는 제갈각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선제께서 세상을 떠나고 세군주가 지위를 이어받았을 때 이윤과 곽관 같은 중임을 받아 조정으로 들어와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밖으로 나아가서는 강력한 적을 소탕해 해내의 명성을 떨쳐 천하에서 진동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모든 백성의 마음속에는 당신에게 힘입어 편히 쉬기를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노역을 일으키고 병사들을 일으켜 정벌을 나선다면 백성은 지치고 국력이 소모되며 먼 곳에 있는 군주도 준비를 할 것입니다. 만일 성을 쳐서 함락시키지 못하고 들에서 싸워 얻는 것이 없으면 이는 전에 세운 공로를 잃고 이후에 꾸지즘을 초래할 것입니다. 병사들을 쉬게 하고 틈을 보아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중대한 일이며 이 일은 사람들의 힘에 의지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당신 혼자 어찌하겠습니까? 제갈각이 말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따져보지 않고 오직 안락함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또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면 나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조방은 어리석고 나약하며 그 나라의 정치는 신하 손에 있으니 그곳 신하와 백성은 나는 진실로 떠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라의 재력에 의지하고 싸움에 이긴 위세에 기대면 어찌 가서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는 등현을 도화독으로 임명해 남아서 이를 통솔하게 했다. 도화독이 이제 수도 방위 사령관 뭐 그런 거랍니다. 자, 등유는 낮에는 빈객을 접대하고 밤에는 문서를 열람하며 때때로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이네. 그럴 리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끝날 리가 있나? 이씨, 뭐 빼먹었나 번역을? 잠깐만요, 이거 이상한데? 잠시만요. 파성네 다시 살아있나? 다행히는 살아있네요. 잠깐만요. 끝이야 이게? 이게 끝이야? 진짜 끝이네? 아니 뭐 이래? 뭐지? 잠깐만요, 원문 좀 볼게요. 이상한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그냥 끝날 리가 있나? 삼국지 5지 5서 잠깐만요. 5서 19 제갈각전 정윤전 정윤전 여기 있네. 끝이네 이게 진짜. 정윤자 승이 뭐냐 북해 극인야 백부 뭐 이게 쭉 있는데 이게 지금 정윤을 도화독으로 삼아 남아서 이를
있다. 이 등, 아, 여기 있네요. 그 제각각이 쭉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방금 내가 읽은 부분이. 이, 이로써 등, 이로써 윤을, 이로써 윤을, 윤, 이, 윤, 위, 도화독, 도구로 삼았다. 도화독으로 삼았다. 통유사, 윤, 백, 윤, 101. 접이 무슨 말이냐, 씨. 밤을 샜다. 뭐 그런 말도 있네. 혹통요불. 인증이 무슨 말이거든. 그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 문서를 열람하며 때때로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 여기 끝이네? 아니, 뭐 이래? 진수가 돌았나? 이게. 아니, 어떻게 죽었다. 그런 얘기는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게 그냥 끝이, 이게 뭐야? 이상한데요, 좀? 일단 요까지가 등윤이고. 이상하네. 보통 열전 쓸때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그, 적어도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까지는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 그 사람에 대한 열전이 따로 있는데. 근데 등윤은 왜 이러죠? 진수가 등윤한테 참 맞았나? 자, 이번엔 손준입니다. 손준. 손준, 그 제갈각 이후에 이제 집권한 놈이죠. 집권한 새끼죠. 그 집권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준은 자가 자원이고 손견의 동생인 손정의 증손자이다. 손정은 손호를 낳고 손호는 손공을 낳았다. 손공은 산기실랑이 되었으며 손준을 낳았다. 손준은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났으며 예리하고 용감하고 대담하며 과단성이 있었다. 그런 새끼가 근데 왜 그렇게 됐대? 그는 손권 말년에 무위도위로 옮겨졌고 시종이 되었다. 손권이 임종할 때 손준은 정치를 보조하라는 유조를 받들어 무위장군을 겸하게 되었고 옛 관례에 따라 수기를 겸하고 도양구로 봉해졌다. 제갈각을 추산한 뒤 그는 승상 및 대장군으로 승진해 중앙과 지방의 모든 군사일을 관리했으며 가절을 받고 나아가 부춘후로 봉해졌다. 등윤이 제갈각의 아들 제갈송의 장인이므로 사직하려 하자 손준은 이렇게 말했다. 권과 우의 죄는 서로 미치지 않았는데 등후께서는 왜 그러십니까? 곤하고 우는 그 요순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치수 사업했던 그 사람이죠. 곤의 아들이 순인가? 자, 손준과 등유는 비록 속으로는 어떠한 은혜도 없었지만 겉으로는 서로 감싸주었다. 손준은 등유의 자기를 고밀호로 승진시키고 전처럼 함께 일했다. 손준은 평소 중후한 명성이 없었고 교만하고 음험하며 죽인 사람이 많았으므로 백성은 그를 원망했다. 또 그는 궁녀들을 가늠하고 공주, 노반과 사사로이 정을 나누었다. 손노반, 예, 노반이 손노반이고 그 전공주, 전공주 아시죠, 그죠? 전종한테 시작한 사람. 이궁의 변의 그 주역입니다, 주역. 자, 오봉원년입니다. 오후 손영이 손준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일이 탄로나 손영은 죽게 되었다. 제갈각을 죽인 그 일화는 따로 안 나오네요. 그냥 제갈각 열전에 나와 있는 그냥 그게 다네요. 자, 오봉 2년입니다. 위나라 장수 관고검과 문음이 군대를 이끌고 반란 일으켜 위나라 사람들과 악가에서 싸웠다. 자, 관고검의 난입니다. 악가가 어디더라? 그때 관고검이 쭉 진격하지 않았나? 이건가? 낙가가 아깐가? 자, 낙가에서 싸웠다. 네, 손준은 표기장군 여거와 좌장군 유찬의 인솔에 수춘을 습격했다. 그러나 마침 문음이 져서 항복하였으므로 군대를 돌렸다. 자, 이에 총나라 사자가 와서 방문하자 장군 손의, 장이, 임순 등이 회견한 기회를 이용해 손준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지만 일이 탄로나 손의 등은 자살하고 수십 명이 죽었으며 공주 노육이, 손노육이죠. 이 일에 연좌되었다. 손권의 두 딸이요. 손노반하고 이제 손노육인데, 손노반은 전종한테 시집와서 전공주라고 그러고요. 전공주라 그러고, 손노육은 저 누구더라? 주거였나? 출시한테 시집갔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가가지고 이제 주공주라 그랬습니다. 손노육이 요때 연좌됐다고 나왔는데, 뭐 죽었다,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네요.
자, 손주는 광릉에 성을 쌓으려 했다. 조정 신하들은 그곳에 성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손준이 두려워 감히 말하는 이가 없었다. 오직 등연만이 가난해 손준을 저지하려 했지만 그는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일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릉은 여기입니다. 여기 광릉인데 아마 여기서 광릉이라 그러면 이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싶어요. 요 지역 다 광릉입니다. 자, 그 다음 해에 문음이 손준에게 위나라로 출정하도록 설득하자 손준은 문음에게 여거, 거기장군 유찬, 진남장군 주희, 전장군 당자와 함께 강도로부터 회수와 사수로 들어가 청주와 서주를 취할 계책을 세우도록 했다. 아, 요 얘기는 앞에 다른 열전에 있죠, 그죠? 강도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지고 그 청주 서주를 치게 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손준은 등윤과 석두성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출정군대를 떠나보내고 따르는 자 100여 명을 이끌고 여거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여거가 군대를 정돈시켜놓고 있자 손준은 그를 싫어해 가슴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떠났다. 결국 그는 제갈각에게 공격당하는 꿈을 꾸고 두려워하다가 병들어 죽었다. 그는 그때 38살이었으며 손침에게 뒷일을 부탁했다. 손침은 누군지 아시죠, 그죠? 손춘하고 손침은 서로 사촌이었던가 육촌이었던가 할아버지와 같으니까 할아버지와 같으면 할아버지 삼촌 할아버지가 아 이촌이구나 삼촌 사촌이군요. 괜히 헷갈렸네. 자, 손침은 자가 자통이고 손준과 할아버지가 같다. 손침이 아버지 손작은 안민도위를 지냈다. 손침은 처음에 편장군이 되었다가 손준이 죽은 뒤에 시중 및 무의장군이 되어 중앙과 지방의 모든 군사위를 총괄했으며 손준을 대행해 조정의 정사를 주관했다. 여건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려워해서 여러 장수와 이름을 나란히 해서 공동으로 표를 올려 등윤을 추천해 승상으로 삼았다. 손침은 다시 등윤을 대사마로 삼고 여대를 대행해 무창에 주둔하게 했다. 여건은 병사를 이끌고 돌아오면서 사람을 시켜 등윤에게 알리고 함께 손침을 패출시키려고 했다. 요 여거의 반역 사건은 앞에 반역이 아니구나. 여거의 정의로운 여거의 그 봉기 미수 사건은 이제 앞에 있었죠. 손침은 이 소식을 듣고 사촌형 손녀를 보내 강도에서 여거를 치게 하고 선천자의 사신을 보내 문음과 유찬과 당자 등에게 무리를 합쳐 여거를 치라고 했으며 시중 및 좌장군 화용과 중서승 정한을 보내 등윤에게 말해 여거를 잡도록 하고 아울러 등윤이 마땅히 신속히 떠나야 함께 함을 깨우치게 했다. 손준이 죽을 때쯤에서 그 아까 읽었던 것처럼 강도를 통해서 그 서주하고 청주를 치게 했었어요. 근데 손준이 죽고 그게 유야무야되면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군사령관 중에 하나인 여거가 손준하고 손침의 정치를 끝내겠다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거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배경이 그렇습니다. 등유는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생각해 화용과 정한을 붙잡아 가두고 병사를 이끌어 지키겠다. 그리고 전군이라는 것은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예, 전군 양순과 장군 손자를 불러 손침이 난리를 일으켰다고 말하고 화용 등을 협박해 편지를 쓰게 해서 손침을 힐난하도록 했다. 손침은 그 편지를 듣지 않고 표를 올려 등윤이 모반했다고 보고하고 장군 유승에게 자비로 봉할 것을 약속해 보병과 기병을 인솔해 급히 등윤을 포위하도록 했다. 등윤은 또 화용 등을 협박해 거짓 조서로 병사를 출동시키도록 했으나 그들이 따르지 않자 모두 죽여버렸다. 등윤은 얼굴빛조차 변하지 않고 보통 대처럼 웃으며 말했다. 어떤 사람이 등윤에게 권해서 병사를 이끌고 창녕문으로 들어가서 장정들이 공이 나오는 것을 보게 한다면 반드시 모두 손침을 따라 공에게로 올 것이라고 했다. 창녕문으로 가면 장사들이 공이 나오는 것을 보게 한다면 등윤을 보이며 말이에요. 반드시 모두 손침을 떠나서 등윤에게 올 것이라고 했다. 그때 밤이 벌써 깊었고 등윤은 여거와 약속했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군대를 일으켜 궁궐로 향하기는 곤란하므로
수하의 병사들에게 경계를 강화하라고 했다. 여후라는 게 이제 여거입니다. 여거. 여거가 부군의 길에 주둔했기 때문에 모두 등윤을 위해 죽으림을 당하고 떨어져 흩어지는 자가 없었다. 그 무렵 태풍이 불고 날이 새려고 했지만 여거는 오지 않았다. 손침은 병사를 대규모로 집결시켜 결국 등윤과 그의 장사 수십 명을 죽이고 등윤의 삼족을 멸했다. 손침은 대장군으로 승진하고 가자를 받았으며 영령후로 봉해졌다. 그는 자신의 종귀함에 의지해서 매우 오만하며 늘 무리하게 행동했다. 처음에 손준의 사촌 동생 솔려가 제갈각을 추사하려는 음모를 가담했으므로 손준은 그를 후하게 대접해 관직을 오장군 및 문안독에 이르게 하고 절과 수레덮기를 주었으며 국관의 공문서기를 심의하도록 했다. 솔려에 대한 손침의 대우가 손준 때보다 박하자 솔려는 확산해서 장군 왕돈과 함께 손침을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결과 손침이 왕돈을 죽였고 솔려는 약을 먹고 죽었다. 진짜 개판이네요 나라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물 좀 먹자. 지금 글이 좀 이상해요. 느낌상 이게 제갈각 전 쓴 사람하고 뒤에 등윤하고 그 다음에 손침 손준 요점 요전 요열전 쓴 사람들이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진수가 다 쓴 게 아니고 남의 거를 참고해서 이제 엮은 건데. 제갈각전은 정말로 이제 잘 쓴 글이거든요. 제갈각전은 지금 읽어보니까 문장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내용도 문제가 없는데 등윤전부터 이제 갑자기 뭔가 좀 되게 엉성해졌어요. 글 느낌이 뭔가 좀 그래. 제대로 안 뺏긴 거지. 그러니까 진수가 제대로 정리를 안 한 거죠. 뭔가 좀 그래요. 자, 아무튼 요 상황을 요 개판을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손준이 죽은 뒤에 이제 서주하고 청주를 치려고 가던 군대가 돌아오면서 이제 여거가 모반을 일으켰고 여거의 모반에 호응해서 등윤도 같이 이제 손준에 대해서 모반을 일으켰는데 손침에 대해서 모반을 일으켰는데 예. 그걸 이제 전부 다 그 진압하고 손침이 그리고 그 이후에 솔료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킨 것도 또 진압하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나라 개판인 거죠. 자, 위나라 대장군 제갈탄이 수춘을 들어 모반하고 성을 지키며 투항을 청했다. 자, 관국엄의 난은 손준 때 일이고 이번에는 그 제갈탄의 난입니다. 자, 오나라에서는 문음 당자 전단 전역 등 병사 3만 명을 보내 구원하도록 했다. 위나라의 진남 장군 왕기가 제갈탄을 포위하고 있었으나 문음 등이 포위망을 뚫고 성으로 들어갔다. 요 이야기는 그 왕기 열전이 잘 나와있죠. 위시에 그죠? 자, 위나라는 중앙과 지방의 군대 20만 명을 늘려서 제갈탄을 포위했다. 주인은 3만 명을 이끌고 안풍성에 주둔하며 문음의 세력이 되었다. 안풍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안풍입니다. 자, 위나라의 연주자사 주태가 양연에서 주위에게 대항하자 주인은 저서 물러나며 주태 추격을 받았고 죽거나 다친 자가 2,000명이나 되었다. 손침은 이때 대규모로 부대를 출동시켜 황리에 주둔하며 또 주위를 보내 장군 정봉과 여비 등 5만 명을 인솔해 위나라를 치기하고 군수물자를 도륙에 남겨두었다. 황리가 어디지?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수춘에 난리가 났는데 손침도 그 본대를 보내가지고 황리에 주둔하면서 이제 위군하고 대치했다 그런 말인 것 같네요. 자, 주인은 여장에 주둔하며 장군 임도와 장진 등을 보내 용감한 사람 6,000명을 모집해 주둔지 서쪽 6리에
부교를 만들고 밤에 건너 반달 모양의 보루를 쌓도록 했다. 여장은 또 어디야? 아, 여장이 여기네요. 네. 그러니까 손침은 여기 있었고 황리 있었고 그다음에 주희는 이제 여장까지 가서 그 싸우고 있었네. 자, 그러나 위나라 장군 석포와 주택에게 격파되자 위나라 감군 석포와 주택이 격파되자 군대를 몰려 높은 곳으로 나아갔다. 주희는 또 무장한 거마를 만들어 오목성으로 향했다. 석포와 주택이 주희를 공격하자 주희는 패해서 돌아왔다. 자, 위나라의 태산태수 호열은 기병 5,000명으로 은밀한 길로부터 도륙을 습격해 주위의 물자와 식량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도륙은 또 어딜까요? 도륙은 아까 이제 그 손침이 군수물자 쌓아놨던 거기 아닌가요? 그건 안 나와있네요, 그죠? 아이고. 안 나와있네. 어딘지 모르겠는데 군수물자 싸우는 게 털렸다고 뭐 그런 말 같네요. 손침은 병사 3만 명을 주어 주희에게 죽음을 힘을 다해 싸우도록 했다. 하지만 주희는 따르지 않았다. 손침은 황리에서 그의 목을 베고 동생 손은을 보내 구원하도록 했는데 마침 제갈탄이 졌으므로 손은은 병사들을 이끌고 돌아왔다. 손침은 제갈탄을 구출하지 못하고 병사들에게 참패를 맛보도록 했으므로 원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손침은 선량이 직접 정사를 처리하기 시작한 이래로 비난과 힐문을 많이 받게 되자 매우 두려워했다. 요거는 3, 4주 전에 있죠, 그죠? 그는 건업으로 돌아온 뒤 병을 핑계로 선량을 알현하지 않았으며 주작교 남문에 공시를 지어 동생 위원장군 손거에게 창녕문 안에 있는 숙위로 들어가도록 하고 동생 무위장군 손은 편장군 손간 장수교위 손계를 여러 진영에 나누어 조든시켜 조정의 정치를 차단시키고 자신을 공고히 하려고 했다. 손량은 내심 손침을 경계했으므로 노육이 손노육이죠. 손노육이 살해된 불마를 취조하고 호림독 주웅과 주웅의 동생이며 외부독 주손이 손준의 악행을 바로잡지 못한 것을 꾸짖고 노여하며 곧 정봉에게 명령하여 호림에서 주웅을 건업에서 주손을 죽였다. 손침이 들어와 간언했지만 듣지 않았다. 선량은 결국 공주 노반, 태상 전상, 장군 유승과 함께 손침을 죽이기로 모의했다. 선량의 비는 손침의 사촌 누나의 딸이므로 이 인물을 손침에게 알려주었다. 손침은 병사들 인솔해 밤에 전상을 습격하고 동생 손은을 보내 창녕문 밖에서 유승을 죽이고 황궁을 에워쌌다. 손침은 광록군 맹종을 시켜 종묘에 고해서 손량을 패출시키도록 하고 신하들을 불러 상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젊은 황제는 음란하고 어리석어 황제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종묘의 지사를 지내 벌써 황제 폐위를 구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동의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다른 의견을 내보십시오. 10세기가 들어주지 않을 거면서.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해서 말했다. 장군 명령이 따르겠습니다. 손침은 중서랑 이숭을 보내 손량의 옥새와 인술을 빼앗고 그의 죄상을 곳곳에 알리도록 했다. 상서 환이가 서명하지 않으므로 손침은 화가 치밀어 그를 죽여버렸다. 전군 시정이 손침에게 낭야왕 손휴를 불러세우도록 권하자 손침은 이 의견에 따라 종정 손해를 보내 손휴에게 편지를 바치도록 했다. 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얕은 재능으로 대임을 받게 되어 폐하를 보좌에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몇달 이래 매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폐하께서 믿고 가까이 하는 유승은 미색을 좋아해 관리와 백성의 부녀자들을 불러 그중 아름다운 이들을 뽑아 궁궐 안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자제 가운데 18살 이하인 자 3천여 명을 뽑아 어원 안에서 훈련시키기를 밤낮 계속하였으므로 지위가 높은 나등간에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창고 속에 숨겨놓은 창 5천여 매를 부수어 노르기구로 썼습니다. 주건은 선제의 노신이며 그 아들 주웅과 주손은 모두 아버지의 기틀을 이어 충성과 도의로 자립했습니다. 옛날에 작은 공주를 죽인 것은 손노육이죠.
본래 큰 공주 손노반이죠. 예, 큰 공주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그 일의 본말을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곧바로 주운과 주손을 죽였습니다. 폐하께서 가난했지만 듣지 않았으므로 그 수하의 사람 가운데 몰래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황제는 궁궐 안에서 작은 배 300여 척을 만들었는데 금이나 은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못했습니다. 태상 전상은 대대로 은총을 입었지만 여러 종신을 감독할 수 없었으므로 전단 등이 성을 버리고 위나라로 달아났습니다. 나갔습니다. 요거는 제갈탄 발란테 사건이죠. 자, 전상의 지위는 지나치게 무거웠고 일찍이 폐하께 한마디도 가능하지 않았는데 적과 오가며 나라의 소식을 전달하도록 해 틀림없이 사격을 기울여 사직을 기울여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옛날 전제를 따르고 운세가 대왕에게 모아졌으므로 이달 27일에 전상을 붙잡고 유승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자를 회계왕으로 삼도록 하여 삼도록 해 손해를 보내 받들어 보시겠습니다. 백관은 우르러 사모하며 길 옆에 서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우, 칼칼해. 손침은 장군 손탐을 보내 본국으로 가게 했고 전상을 영릉으로 쫓아내며 촉진하는요 전공주를 예장으로 옮기겠다. 손침은 마음속으로 득이양양하여 백성이 숭배하는 신을 모욕하고 대교 근처에 있는 오자서의 사당을 불태웠으며, 오자서는 무슨 죄인데, 또 불토사를 부수고 절요 절, 불토사는 절, 승려들을 참수했다. 손유가 즉위하자 손침은 스스로 초망신이라 일컬으며 궁궐로 가서 편지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망이 뭔지 모르겠는데 신이라 그러면은 그겁니다. 신, 신아 갓 말고. 신이 사사로이 제 자신을 반성하고서야 재능은 나라의 근간이 되지 못하지만 천자의 측근이기 때문에 지위가 신하들보다 위에 있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아 자기의 명예를 손상하고 천자의 명성을 훼손해 신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신의 죄악을 생각할 때마다 매일 걱정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신이 듣기로 천명은 반드시 변함없이 덕행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 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유왕과 여왕이, 요건 이제 주나라 왕들이죠, 법도를 1차 주나라 선왕이 중흥했던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신성한 덕을 갖추고 있어 재위를 이어받았으므로 마땅히 훌륭한 보좌를 받아 협조의 즐거운 국면이 오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요와 같이 위대한 군주일지라도 후직과 설 같은 자를 구하여 영명하고 성스러운 덕을 보좌해야 합니다. 후직은 주나라의 시조고요. 설은 상나라의 시조입니다. 알 수 없죠, 근데. 자, 이 사람들은 능력을 펼쳐 관직을 맡고 능력이 없는 자는 물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신은 비록 힘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펼쳤지만 여러 가지 정부에는 이로움이 없었으므로 삼가 인수와 절호를 바치고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 현명한 자들의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는 그를 불러 만나서 위로하고 계도했다. 또 조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짐은 부독한 몸으로 추도 밖에서 번국을 지키게 되었는데 마침 기회가 다 여러 왕공대부가 짐에게 와서 종묘를 맡게 되었다. 짐은 이러한 일에 부딪히자 깊은 연못이나 얇게 언불 위를 건너는 것과 같다. 대장군은 충성스러운 계획을 짜내어 위급한 상황을 붙들어 바로잡아 사직을 안정시켰으며 공원이 혁혁히 빛났다. 옛날 한나라 효선이 제위에 올랐을 때, 한나라 선제가 제위에 올랐을 때 곽광은 존귀해지고 빛났다. 덕행을 포상하고 공로에게 상을 주는 것은 고금의 보편적인 이치이다. 그러므로 대장군을 승상 및 형주목으로 임명하고 시급으로 다섯 견을 준다. 손은 어사대부 및 위장군으로 임명되었고 손건은 우장군으로 임명되었으며 모두 현후가 되었다. 손관은 자포장군 및 정후가 되었다. 손계도 정후로 봉해졌다. 손침의 가문에서 다섯 명이 후작이 되었고 모두 금위군을 관장하였으며 권력이 천자를 기울게 할 정도였다. 이것은 오나라 조정 대신들 가운데 일찍 없었던 것이다.
손침은 소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쇠고기와 술을 바쳤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손침은 좌장군 장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술을 마시며 원망하는 말을 꺼냈다. 처음 어린 군주를 폐출시켰을 때 대부분 나에게 직접 황제가 되라고 했지만 나는 폐하가 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이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황제는 즉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물을 바쳤다가 거절당했는데 이는 보통 신하들과 나를 차이 두지 않는 것이니 마땅히 다시 계획을 바꿔야 할 뿐입니다. 요거는 3, 4주 전에 잘 나와있죠. 예, 장포는 이 말을 손휴에게 말했다. 알려다. 손휴는 이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손침이 난리를 일으킬까 걱정스러워 여러 차례 상을 내렸으며 또다시 손은에게 시중의 관직을 더해 손침과 함께 문서를 살피는 일을 분담시켰다. 어떤 사람이 손침이 원한을 품고 황실을 모욕하며 모반을 도모한다고 하더라 보고하는 자가 있으면 손휴는 이 사람을 좇잡아 손침에게 보냈고 손침은 그 사람을 죽였다. 이로부터 손침은 더욱더 두려워하여 맹종을 통해 지방으로 나가 무창에 주둔하기로 원했다. 손유를 이를 허락하고 손침의 수하에 있던 정예 병사 1만여 명에게 명해서 모두 장비를 갖추어 따라가도록 하고 갖고 있는 무기고 속의 병기는 다 갖고 가라고 해주었다. 장군 위막이 손유를 설득해 이렇게 말했다. 손침이 밖에 머물게 되면 틀림없이 별난이 있을 것입니다. 무위사 시삭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손침이 모반하는 징후가 있습니다. 손유는 은밀히 장포에게 대책을 물었다. 장포는 정봉과 연회 때 손침을 죽이기로 모의했다. 자, 무창으로 가기로 했다고 하죠. 무창. 무창이 그 오나라의 제2의 수도쯤 되는 곳입니다. 무창이 있으면 이제 형주 지방을 통솔하게 되는 거죠. 자, 영원 원년입니다. 12월 7일입니다. 날짜까지 있네. 건업에서 연회 때 변고가 있을 것이란 소문이 퍼졌다. 손침은 이 말을 듣고 불쾌했으나 밤에 태풍이 불어 나무가 부피고 모래가 날리자 두려웠다. 8일에 연회를 거행할 때 손침은 병을 핑계댔다. 손유는 그에게 강력히 일어나도록 하고 사자 10여 명을 보냈다. 손침이 어쩔 수 없이 궁궐로 들어가려고 하자 사람들이 말렸다. 손침이 말했다. 국가의 명령 여러 번 있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리 병사들을 정돈시키고 관소 안에서 불을 지르러 가십시오. 이것을 이용해 신속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궁궐로 들어갔다. 오래지 않아 관소에서 불이 났으므로 손침이 구하러 가려고 하자 손유가 말했다. 밖에 병사들이 많은데 승상이 번거로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손침은 일어나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정봉과 장포가 곁에 있는 자에게 눈치채 손침을 묶도록 했다. 손침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다. 원컨대 교주로 귀양 보내주십시오. 소녀가 말했다. 당신은 어찌하여 등윤과 여거를 귀양 보내지 않았습니까? 등윤하고 여거는 둘 다 손침한테 죽은 사람들이죠. 자, 손침이 또 말했다. 바라건대 관가의 노예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소녀가 말했다. 어째서 등윤과 여거는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의 목을 베었다. 소녀는 손침의 머리를 들고 그의 무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가운데 무기를 버리는 자는 손침과 함께 모의한 자라도 사면해 주겠다. 무기를 버린 자는 5,000명이나 되었다. 손개는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가서 투항하려고 했지만 추격병에게 살해되었다. 손침의 삼족을 멸했다. 손준의 관을 꺼내어 그의 인수를 빼앗고 관의 나무를 부수고 나서 시체를 묻었다. 이는 그가 노육 등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손노육이 조정에서 되게 그게 있었던 모양이네. 나름대로 인망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손침은 죽었을 때 28살이었다. 손유는 제발 나보다 한 살 어리네. 십새끼가. 나는 권력도 없는데. 손유는 손준, 손침과 동족인 것이 부끄러워 특별히 종족 중에서 그들의 이름을 집어 없애고 족보에서 빼고 그들을 부를 때는 고준, 고침이라고 했다. 옛꽃자입니다. 옛꽃자. 그 고 누구누구라 그러지 그죠? 그 뒤졌다는 의미인데 고준, 고침이라는 거는 뒤진 준이, 뒤진 침이 뭐 그런 말입니다. 문어대가리는 왜 안 뒤질까? 자, 손유는 그 조서를 또 조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갈각 등윤, 여건은 죄가 없었는데도 손준, 손침 형제에게 잔혹하게 살해되었으니 가슴이 아프다. 빨리 이들을 모두 이장하고 각각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제갈각 등의 일에 연루되어 먼 곳으로 귀향간 자들은 다 불러 돌아오게 하라. 여기까지가 손침입니다. 손침. 자, 마지막입니다. 복양흥입니다. 복양흥. 복양흥은 자가 자원이고 진륙은 사람이다. 아버지 복양일은 한나라 왕조 말기에 난리를 피해 강동으로 와서 관직이 장사태수까지 이르렀다. 복양흥은 어릴 때부터 선비들 사이에서 명성이 있었다. 송권대 그는 상우현의 영으로 발탁되었고, 상우현이 그 어디에요? 회계의 역이죠. 점정 승진의 상서좌조가 되었다. 오관중랑장 신분으로 총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회계태수가 되었다. 그때 낭야왕 손유는 회계에 있었는데 복양흥은 그와 서로 깊은 교분을 맺었다. 손유가 즉위하자 복양흥을 불러 태상위장군 및 평군국사로 삼고 외황후로 봉했다. 자, 영한 3년입니다. 도위 엄밀히 단양에서 간척 사업을 하여 포리당을 만들자고 했다. 포리당은 당자가 마찬가지로 이제 제방 같은 건데, 단양의 포리당 저번에 찾아봤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네. 뭐 여기 어디겠죠? 단양이니까 요건지 어디겠지 뭐. 자, 포리당을 만들자고 했다. 손유는 조서를 내려 관리들에게 상의하도록 했는데 아무리 많이 힘써도 이룰 수 있다는 보증은 없다고 하고 오직 북양흥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많은 병사와 백성을 모아 시공했는데 공사비가 헤아릴 수 없고 병사들이 죽거나 이따금 자살하기도 했으므로 백성은 복양흥을 매우 원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양흥은 승상으로 승진했고 손휴가 총애하는 신하인 대장군 장포와 함께 서로 겉과 속이 되어 결탁했다. 나란 백성은 실망했다. 장포하고 복양흥은요 둘 다 이제 손휴를 보좌해서 손침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중용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관련 이야기는 그 3-4주 전에도 나와있죠. 그죠? 자, 영한 7년입니다. 영한 7년 7월 손유가 죽었다. 좌전군 만욱은 평소 오정후 손호 등과 친하게 지냈으므로 복양흥과 장포에게 손호를 즉위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양흥과 장포는 손유의 적자를 폐출시키고 손호를 맞아들여 세웠다. 손호가 아마 손화의 아들이었나 그럴걸요? 손호는 제위에 오르자 복양흥에게 시종 직책을 더해주고 청주목을 겸하게 했다. 오래지 않아 만욱은 복양흥과 장포가 전에 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고 참언했다. 11월 초하루에 백관들이 입조했을 때 손호는 복양흥과 장포를 체포해 광주로 귀양 보내고 도중에 사람을 보내 죽이게 하고는 삼족을 멸했다. 그랬답니다. 역적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정권을 잡았다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요거는. 자, 평화에 바란다. 제갈각의 재능과 기질, 재간과 모략은 나라 사람들이 칭찬하는 바였으나 교만하고 인색하였다. 주공이었을지라도 잃은 것이 없었을 텐데 하물며 제갈각이 있어서는 어떻겠느냐. 제갈각은 자신을 과장하고 다른 사람을 능멸했으니 실패가 없을 수 있겠느냐. 그가 육손이나 동생 제갈융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 것을 직접 실행했다면 회한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니 어찌더욱 재앙이 있었겠느냐. 겸손했다는 말이에요. 자, 등유는 선비의 정조를 닦으려고 힘쓰며 인간 세상에서 규정 지은 것을 바르게 답습했다. 그러나 손준 때는 오히려 존중받는 지위를 지켰으니 신변을 위태롭게 한 것은 필연적인 이치이다. 손준과 손침은 나쁜 습관이 가득해 본래 논할 가치도 없는 자들이다. 복양흥은 재상자리에 있으면서 나라를 경영하는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장포의 사악함에 협조했고 만욱의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일족이 모두 주살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저는 평화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이 좀 이상합니다. 그 손준, 손침, 특히 등윤이 좀 이상해요. 등윤전이 좀 이상하고 아마 이거를 진수가 엮을 때 뭘 잘못 엮었나 그런 것 같고 뒤쪽 글들은 좀 수준이 낮습니다.
지금 보니까 뒤쪽에 평화에 말한다는 부분에 보니까 말할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라고 한걸 보니까 뒤진 준하고 뒤진 침에 대한 얘기는 그냥 대충 써서 그냥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진수가 꿈에서 뒤진 침하고 뒤진 준한테 맞았는지 쳐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글 수준이 좋지가 못해요. 복양흥도 좀 뭔가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지 다 써가니까 아마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죠. 자, 뭐 그건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뭐 얘기할 만한 필요가 있나 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갈각의 경우에는 열전이 너무 되게 상세하고 그리고 되게 체계가 잡혀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보통 이렇게 열전을 쓰지 않는데 연이 읽는 느낌으로 난 읽었고 그리고 앞뒤도 딱딱 맞고 아무튼 되게 좋은 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갈각이 그 신성으로 가지 않고 아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남으로 그냥 진격해서 회남 일대를 이제 쓸어버렸으면은 아마 위나라가 훨씬 더 이제 크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고 자신의 그 재능도 끝까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제갈등 이손 복양전이고요. 제갈등 이고 복양전 그래야 되냐? 뒤진 놈들인데. 여기 여러 번째 열전이었고 다음 열전이 20번째입니다. 마지막 열전입니다. 왕루 하위 화전입니다. 왕루 하위 화전. 왕번 누현 하소 위요 화핵 요렇게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오지를 다 읽는 게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재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